네,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뭐그 사업 다각화 그 안에 내용을 보니 뭐 구독 경제도 있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력인 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력 부분이죠. 네. 5G 중심으로 이제 시장 파이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비통신 부문 중에서 이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다양하게 사업들을 전개해서 좀 업체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와 커머스, 보안 부문을 중심으로 이세개 축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선보이면서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구독형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OTT 웨이브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웨이브를 설립해서 콘텐츠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안 부분은 SK그룹 계열사인데,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ADD캡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주관사 선정을 마쳤고요. IPO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커머스 역시나 11병과랑 SK스토어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미디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했고, 또 금융계열사로 K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올 2분기에 출범한 4년 만에 분기 첫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 IPO 앞두고 수당 중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U+ 역시나 작년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 추진 부문을 신설을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미디어 콘텐츠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컨슈머 사업 부문에서 이 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좀 통합을 했다라는 것. 이외에도 스마트 팩토리와 모빌리티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통신사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독 경제인데, 네. 우리가 구독 경제 하면 이 넷플릭스 같은 OTT를 좀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도 구독료 내고 그렇죠. 재화를 제공을 받고 네. 있었고, 정수기 렌탈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구독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이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3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에는 16조 원 규모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40조 원까지 급격히 커졌습니다. 말씀드렸군요. 네. 네, 그리고 5년 만에 또 100조 원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다 보니 통신사들도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그래요.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 KT 같은 경우에는 OTT인 시즌과 할리스 커피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서 또 게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게임 100종 중에서 좀 선택해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박스 같은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LG U+도 멤버십 내용을 일부 개편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구독콕이라는 서비스가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밀리의 서재 이런 책 같은 것을 볼수 있는 이런 할인 혜택 같은 것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가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KT, LG의 구독 경제, 뭐 구독 서비스가 들었는데, 이 중에 이제 SK텔레콤이 또 통신사 중에는 또 1위로 또 달리고 있고, 확실히 조금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또 온라인에서 T우주 서비스라는 걸또 론칭을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구독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31일에 T우주라는 이 구독 서비스 브랜드를 론칭을 합니다. 이것이 좀 다른 통신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KT나 LG 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자만 좀 혜택할 수 있는 멤버십형 그러한 서비스였다면,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가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끔 가입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온오프라인 쇼핑이나 식음료, OTT,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끔 구독 패키지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확보한 협력사 외에도 100여 개의 협력사 서비스 혜택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 우주 패스라는 이런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건데, 두 가지, 4,900원, 9,900원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선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세부 내용은 좀 다른데, 기본 혜택에 다양한 협력사 중에 선택형으로 하나씩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고, 가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 모두 좀 특징적인 것이 기본 제공으로 아마존 해외 배송 무료 서비스를 함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일단 이런 구독
쪽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독형 이 부분을 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구독 체험존을 마련을 해서 구독 전문 매장을 1,000여 개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함께 내놓기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들 주가 보니까요. 최근 또 3거래일째 또 다들 상승률 켰는데 KT가 특히 좀 그렇게 보이고 사실 올해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또 배당 매력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지금 뭐 구독 경제까지 뭐 탈통신으로 사업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5G 중심으로 성장을 또 도모하는 가운데 한 축이 이제 비통신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 이 비통신 부분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SKT, KT, LG U+ 모두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기준으로 비통신 부문 매출이 SK텔레콤의 경우 32%, KT는 38% 로 높았고요. LG U+는 27%까지 그러니까 매출의 3분의 1 부분을 차지하게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SK증권에서 통신 3사 어디를 사다 좋은 시기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좀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5G 상용화 이후에 처음으로 3사 이동통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시에 모두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 이로 인해서 통신업체 2분기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비통신 부문 확대와 더불어서 연간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 2, 3, 4 모두 좀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주 가운데에서 KT 관해서 좀 증권업계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달 들어서 8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흥국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4만 5천 원 선까지 높이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